코로나 백신은 안전한가요? 네, 코로나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백신이 너무 빨리 개발되어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유행병을 막기 위해서 비상 대응이 필요했지만, 백신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안정성을 회피하지는 않았습니다. 백신을 보급하기까지 수만 명의 지원자가 참여하는 임상시험을 거친 굉장히 철저한 연구와 조사를 해왔습니다. 또한 미국 FDA는 백신이 빠른 시간 내에 보급될 수 있도록 긴급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코로나 같은 비상사태에서는 보통 수집했을 모든 증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단, 백신의 알려진 위험성보다 백신의 효과가 더욱더 크다고 판단되었기에 미국 FDA는 긴급 사용을 허용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안정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엄격한 안전 프로토콜과 테스트를 했습니다. 왜 우리 아이가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합니까? 아이들에게도 안전한가요? 코로나 백신은 자녀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성인에 비해 코로나에 감염된 어린이는 적지만, 어린이들은 코로나에 감염될 수도 있고, 코로나를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백신을 접종하면 자녀, 가족 및 사회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방접종은 현재 12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권장됩니다. 현재 화이자 코로나 백신은 12세 이상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입니다. 백신에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접종받고 나면 아플 수도 있나요? 허용된 코로나 백신에는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에 감염될 수 없습니다. 백신으로 인한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위 통증, 붓기, 피로감, 두통, 근육통, 몸살, 관절통, 열, 구토 등의 증상이 보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생식에 영향을 미치나요? 현재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백신이 단기간 또는 장기간에 걸쳐 임신을 시도하는 사람에게 위험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백신 개발 이후 전문가들은 몇년 동안 백신의 부작용을 주의 깊게 연구합니다. 현재 코로나 백신은 신중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수십 년 동안 계속 연구될 것입니다. 미국 CDC는 현재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모든 백신이 여성이나 남성의 생식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스터샷을 맞아야 합니까? 그렇다면 언제 맞아야 합니까? 미국 CDC에 따르면 부스터샷의 필요성과 시기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부스터샷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권장되지 않았습니다. 백신이 제 DNA를 바꿀 수도 있나요? 코로나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메신저 RNA 이고 DNA를 변경하거나 작용하지 않습니다. 백신 투여를 통해 mRNA의 유전 물질 정보가 인체로 주입되면 세포 안에서 해당하는 항원 단백질이 합성됩니다. 백신은 절대 DNA를 접촉하거나 작용하지 않습니다. 잔슨앤잔슨 코로나 백신은 다른 바이러스의 수정된 버전을 사용하여
유전 물질 정보를 전달합니다. 잔슨앤 잔슨 백신 또한 DNA와 접촉하거나 작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2차 접종이 필요한가요? 미국 CDC에 따르면 2차 백신을 받을 경우 첫 번째 접종만큼 두 번째 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차 백신은 2회 접종했을 때 더 효과적이고 보호적입니다. 시간이 지나 1차 접종만 받았을 경우 코로나 면역 비율이 평준화되지만 2차 접종은 코로나 면역 비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가 수집한 연구에 의하면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이 1차 접종 후 60%에서 70% 효과가 있다는 연구를 조사했습니다. 이후 연구들은 백신의 1차 접종 후 80%의 효과가 있지만 2차 접종 후 90%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이자는 백신이 2차 접종 후 91%의 효과가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심각한 질병에 대한 예방률이 더 높다고 주장합니다. 모더나 백신 1차 접종 후 약 70%, 2차 접종 후 9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